네, 안녕하십니까. 그레투트입니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예, 윤재만님이라고요. 제가 1년 전에 인문스토리 하면서 같이 촬영하셨던 분이고, 그때 호버링부터 처음 배우기 위해서 저희 비행장에 오셨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재만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모신 이유는 1년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초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분들, 지금도 인문을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헬기라는 게 제가 입문했을 때 저희 비행장 형님들은 기본적인 연습을, 기본기 베이스 연습을 먼저 그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참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그 좀 더 좋은 높은 동작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가장 베이스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그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정말 집에서도 그렇고 헬기장에서도 그렇고 시뮬레이터로도 연습을 많이 하고 그 헬기로 실기로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아직까지는 제가 견적이 없이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 나겠죠. 저도 이제부터는 이제 그 좀 더 고난이도의 이런 연기를 이제 배우고 있다 보니까. 윤프로님은 저희 비행장 1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견적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비결로 이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PC로 하는 시뮬레이션으로 모의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같이 모의 조종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집에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비행장 와가지고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네. 계시고 또 이제 조언도 많이 해드렸는데, 네. 선배님에게 들은 조언 중에서 정말 지금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말 감명 깊게 남는다, 이거는 이렇게 했었는 게 맞았다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있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비행장 선배님들은 저 얘기 먼저 하셨어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라고. 그래서 항상 헬리콥터를 저 호버링 위치와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이륙하는 위치하고 호버링 위치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보지 못하는 자세나 이런 거는 이제 무리하게 비행을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떨어져서 견적이 나서 이제 금액적인 출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네가 할 수 있는 거부터 해라. 그리고 나서 그게 밑바탕이 깔려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 동작을 시뮬해서 연습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실기로 해봐라. 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견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뮬해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연습을.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뭐 많게는 2시간 가까이, 정말 많이 할 때는 한 3시간 가까이도 한 동작만 연습을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0.5턴이긴 한데, 0.5턴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뮬로 한 7시간 이상을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기로 가져왔더니, 시뮬에서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이제 실기에서도 내가 키를 잘못 치는 게 없이, 이제 내가 연습했던 것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정말 많이 중요한 게 헬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좀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헬기라는 게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조종하는 거를 배우는 건데, 이 조종하는 거의 기본 원리는 이 떠 있는 헬기의 자세를 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머리에서, 대뇌에서 이 자세를 인지를 해야지 내가 어떤 키를 칠지 예측을 하게 돼서 또 이제 거기에 맞는 키를 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연습은 일단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제 여러 번 한 다음에 이제 실기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뭐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실제 비행을 하면서 있어서 뭐 이제 선배님들께서 조언해 주셨던 것 중에서 뭐 감명 남는 게 혹시 있는가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입문을 했을 때 아무래도 기체를 많이 사고 싶죠. 왜냐면 다른 분들 날리는 기체 나도 큰 거 날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무리하게 이제 기체를 초반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비행장님들은 네가 아직 이거 실력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기체를 늘려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저희 비행장님들은 이제 그렇게 저를 이제 단도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어째요, 사람이 사고 싶으면 사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사니까 이제는 형님들이 그 사갖고 왔으니 이제는 죽어라, 이걸 날려라, 큰 거부터 날려라, 뭐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연습을 실기에서도 해야 되고, 제가 뭐 분명히 연습을 해갖고 오면 그 연습 안에는 잘못된 연습도 있고 잘한 연습도 있는데, 잘못된 연습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이제 코칭을 해주시면서
그 잘된 연습으로 잘된 방향으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비교적 그래도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동호회를 나온다는 거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사실 혼자서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고 뭘 연습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뭘 배워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 오시면은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건 이렇게 연습을 해봐라 저건 저렇게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윤프로님께서는 지금 1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견적이 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고 참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견적을 굉장히 많이 내면서 배웠는데 견적이 한 번도 안 나서 저희가 이제 사기 캐릭터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입문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헬기라는 게 뭐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취미예요. 근데 또 한번 빠지게 되면 또 이게 헤어날 수 없는 취미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재미있는데 위험하기도 한 취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문을 하시고 싶으신 의사가 있으시면 주변에 비행장들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뭐 물론 이제 많이는 없어요. 요즘 뭐 경기도 그렇고 이제 뭐 법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행장 오픈된 비행장들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데를 찾아서 미리 이제 사전에 연락하고 가셔야겠죠. 찾아가셔서 이제 입문을 하시는 게 좋지 혼자서 독립군으로 하시기에는 진도도 빠지기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게 그게 혼자서 하긴 힘든 취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변에 좀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은 데 가서 선배님들한테 잘 배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미 코로나 백신을 맞았고 여기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두 명에서만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에 뭐 특별히 위배되는 점은 없음을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